너를 피할 수는 없다. 다 뺍니다. 무조건 켈레세스. Job's done. 아직 됐다. 아니 미친 곳인가? 아 좆됐다 이거. 아니 저주를 실현하리라. 전략해보시다. 육성 마나 펌핑 천벌 3뎀이면 레전드. 아니면은 나 나도 이길 수 있어. 처음 보는데 이득 보는 거 보고 이 세상 하스가 아닌 거 같다. 아니 씨발 뭐야 이거. 이러면 켈레세스 나와도 져. 아니 저 핸드면 켈레세스 나와도 진다니까? 켈레세스 2턴에 나가도 저거는 진다고. 저기를 실현하리라. 씨발 이거 어떻게 이겨. 말하는 대로 나오네. 이긴다고 예언해봐. 아 핸드 진짜 너무 개 씹썩었다. 이거는 할 게 없네. 피가 강을 이루리라. 정의를 시작하리라. 이 땅은 나를 섬기라. 휘둘인가 봐. 에이 설마 이러고 그 카드 있겠어? 아 진짜로? 그거 없으면 아직도 이길 수도 있어 잘하면은. 진짜야? 아 진짜 핸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거다.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있잖아요. 이게 제일 하나가 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이들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영능이랑 하나만 정리할 수 있잖아. 그러면 해골마. 근데 여기서 만약 툭툭 친 다음에 그 카드 쓴다? 이러면 어차피 뭐라든 못 이겨요. 오케이 그 카드 없고. 몰라 몰라 그 카드 계속 안 나오면 몰라 이거. 목사님은 잘하셨지만 강풀이라 진 거잖아요. 어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대. 잘 오케이 어그로 끌자. 그 카드 안 나오면 몰라 진짜. 그 카드 이거 바닥에 깔려있으면 몰라. 육성도 아까 하나 썼죠? 천벌도 썼어. 드로도 못 봐. 몰라 진짜 몰라 이거. 왜 그렇게 아니 그걸로 2, 3으로 저걸 쳐야 되는데? 이거 그밥 떠갖고 해골마 다시 쓰거나 그림자 순사 떠서 해골마 다시 쓰면은 이기고요. 그 카드 안 나오면 이기고요. 아 씹지랄 병 존나 어 주문 파괴자. 잠깐만 이따 틀어드릴게요. 이거는 식인꽃을 더 아낄 필요가 없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체력을 2로 남기면은 영능으로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따다다 자 칼잡이 강도 좋아요. 연계 됐고 어 이걸로 독성 부여받고 치고 하고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거를 엿다 바르는 게 제일 좋겠죠? 이렇게 하고 문제 봐.
찝찝할 병만 아니면 돼. 나의 오케이. 인정한다. 동전 급속 빛의 꽃 육성 천벌 이겼고요. 그 카드 없어서 그 카드 빨이죠. 드루 충분히 이길 수 있죠.